정미가 화장품을 한다고 그랬거든. 화장품? 아니 파리 갔다가 사왔는데 진짜로 좋은 거래. 아주 주름이 확 빠진대. 어디 보자. 어머나, 어머머머, 닭대기 뭐해? 사람들이 진짜? 아니 다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요? 웃기는 사람들이네 진짜. 아니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쪽으로 전화했더니 이리로 전화하라고 그랬다고요. 어? 아니 당신들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진짜?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아 여보세요, 이거 보세요. 몇 번을 설명해야 알아들어요. 어? 아니 송장번호 모른다고 찾지 못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돼요? 내 이름이 있는데? 이봐요. 왜 그래? 아니 택배 회사요. 택배를 뭐요? 보낸 물건이 다 깨져서 왔는데 계속 발뺌을 하는 거예요. 자기네들은 모른다고. 아 지네들은 모르면 누가 알아? 아니 거기 책임자가 누구예요? 책임자를 대줘요. 아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? 줘봐 줘봐 줘봐. 아 아버님. 여보세요. 당신 뭐야? 당신 혼나고 싶어? 뭐야? 당신 잘 들어. 내 아들이 SBC 방송국 기자야. 당신들 말이야 그딴 식으로 나오면 나 가만히 안 있어. 우리 아들 보고 저 찍어오라고 그래가지고 8시 뉴스에 내보낼까? 방송 한번 다 볼래? 야 거기 주연이 보고 말이 저 전화해서 여기 저 좋은 뉴스거리 하나 있다고 그래라. 뭘? 언제 온다고? 토요일? 이런 내일 당장 와! 그냥 늦어만 봐라 그냥. 알았어. 저 내일 말이지 책임자 보내서 배상을 해준다니까 이거 치우지 말고 여기 잘 보관하고 있어.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. 아니 근데 아들이 기자라니 그렇게 막 사칭하셔도 돼요? 아 필요할 땐 해야지 그럼. 이런 놈들은 꼭 그런 걸 들먹거려야 말을 들어요. 그러다가 진짜 아닌 거 들통나면 어떡해요? 들통이 왜 나냐? 아버님 발 좀 잠깐만 좀 들어주세요. 아, 조금만 더요. 아, 이 여자 진짜 해보자는 거야 뭐야? 누가 잘못했는데 큰 소리예요? 뭐야? 그럼 무슨 소리야? 옆에 내가 진짜 옆에 내라뇨? 여기 목소리 같은데요? 아 얼른 차 안 빼? 대기 빼세요 대기! 왜 빼 내가? 아 이 여자 진짜 웃기네. 아니 아니 뭐야 왜 그래? 뭐야 어? 또? 아니 내가 여기가 자리가 남아서 경고등까지 켜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차가 쑥 들어오잖아. 사고 날 뻔했어. 아 경고등을 키든 안 키든 못 들어오고 있었잖아. 아니 이거 보세요. 어쨌든 들어가겠다고 먼저 표시를 한 거잖아요. 얼른 빼주세요 빨리. 아 분명히 내 차가 더 많이 들어왔는데 내가 왜 빼? 당신이 얼른 빼. 아 정말 이런 막무가내가 어딨어? 아 누가 막무가내인데? 아 빨리 차 안 빼? 너 뭐 하는 놈이야? 에? 이놈이 이게 어디서 해? 이놈이 빨리 빼! 아 이놈이라니! 아, 이 할아버지가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빼 이놈아! 아 당신 딸인지 며느리한테 빼라 그래요. 난 못 빼요. 아 이 안 빼! 아 이놈이 안 빼! 왜 이래요? 빨리 빼! 이놈이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. 예, 애비한테 전화해라. 네? 이놈이 이게 어디서 행패를 부르고 있어. 너 우리 아들이 누군지 알아? 어? 우리 아들이 검사야 검사. 서울지법 노홍렬 검사. 어? 뭐요? 뭐해 빨리 전화해봐. 여기 이상한 놈 있다고 말이지. 빨리 그 밑에 있는 사람 두 사람만 보내라 그래. 아, 전화 좀. 어. 이 차나마 몇 차? 경기 46에 각. 여보세요. 노홍렬 검사 좀 바꿔. 아, 나 애비 되는 사람이야. 에이 나 더러워서 진짜. 에이. 어디가? 어디가 이놈아? 저 저놈 저. 저놈 저. 왜 무섭냐 이놈아? 뭐 내가 검사? 에. 당신은 기자, 사방님은 검사. 그렇게 사칭하셨다니까. 아 참, 아버지 왜 그러셔? 얼마나 진짜처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웬만한 사람은 믿겠더라고요. 아버지, 아버지가 기자 검사 사칭하셨다면서요? 뭐? 왜 그러세요? 사람들이 알면 어쩌려고. 어 필요할 땐 사칭하지라 아무거나도 해야지. 그럼 왜 당하고 있냐? 아니 그래도 그렇죠. 그래도는 무슨, 이 세상에 말이야 말로해서 안 듣는 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땐 꼭 그렇게 해줘야 돼. 그래도 거짓말 하시다 들통나면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? 둘통이 왜 나냐? 그냥 어디 누군데 하면서 큰 소리 탕탕 치면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. 아 그래도 지 이름 그렇게 쓰고 다니지 마세요. 그게 뭐예요? 내 마음이다.
아들 둘 다 낳았는데 검사 하나 못 시켜서 한우 맺혀서 그런다. 왜? 검사가 뭐가 좋아요, 아버지. 검사는 저보다 돈 못 벌어요. 아, 그럼요. 너 그러면 그때 내가 당마을집 사장이 내 아들인데 차 좀 빼줘. 그럼 빼주겠냐? 당 많이 준다 그러면 빼주지 않을까? 그럼 많이 주면 빼주겠지. 야, 이거 넓은데? 아이고, 좋네. 새로 지었다고 그러더니 회원이 많대. 근데 왜 아무도 없어? 아직 시간이 안 됐나? 점심을 늦게 먹나 보지? 그럼 뭐로지? 장이랑 아빠줄까? 응? 아, 그러자. 자, 장이야. 응? 그 이런. 자, 멍이야. 아이고, 아유, 이 누구시오? 예, 우리 저 대방 노인장에 다니다가 오늘부터 이쪽으로 옮긴 사람이요. 아, 어저께 새로 가입하신 양반들이구만. 아, 반갑소. 어? 예, 나 진태석이요. 75. 어, 나 그 동갑이네. 난 노구요. 예, 아, 나 이계동이요. 예, 나도 동갑이요. 뭐 다 친구네. 이놈은 장만복이. 아, 그래. 두 분 사는 동이 어디죠? 나는 신대방동에 사는데. 신대방동. 아, 난 이 동네에요. 신림사동. 신림사동. 그러면 이 양반은 10,000원 내시고 저 양반은 20,000원 내주시면 되겠네. 20,000원 왜? 아, 저 새로 가입을 하면은 가입비를 내게 돼 있어. 아니, 우리 여기 관리사무소에다 벌써 협의는 있는데. 아, 그건 그거고 우리끼리 또 걷는 게 따로 있어요. 아니, 그런 게 어딨어? 아, 어딨길? 아, 여기 법이 그런데. 아, 그 참. 아, 근데 왜 얘는 10,000원이고 나는 20,000원이야? 이 동네 사람은 10,000원 내는 거고 다른 동네 사람은 타 동네니까 20,000원씩 걷는 거요. 아니, 그런 게 어딨어. 이게 무슨 사립 저 노인정도 아니고 구청에서 지어준 건데 왜 차별해서 돈을 받아? 아하, 참 그렇게 정했어요. 아, 우리 동네에 있는 거니까 우리 동네 사람한테 혜택을 좀 주는 건데 뭘 그래 그걸 가지고. 아니, 아,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누가 정했어, 누가?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정했어. 왜? 싫어? 아, 싫고 자식이 가네. 난 못 내지. 아, 뭐 이딴 법이 있어? 뭔데? 아니,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잘 내는데 당신만 왜 그래? 아,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는 놈이 바보지? 왜 아무 이유도 없이 차별해서 돈을 받아? 난 못 내지. 못 내? 이 놈이 아주 웃기는 놈이야. 어? 너 그 돈 다 받았어? 어디 처먹었냐, 이놈아? 뭐? 처먹어? 너 말 다 했어, 이놈아. 나 이... 그래, 다 했어. 왜? 어쩔래? 그러지 마라, 좀. 이 놈이 진짜... 그래, 좋아. 너 말이야. 좋아. 알았어. 너 이제 나가. 나가. 응. 야! 가. 누구 마음대로 끝이야? 왜 지워? 왜 지워? 빨리 써놓어. 써놓어. 나 이름, 이름이 진짜 이거? 누구 마음대로 내 이름을 지느냐고. 써놓어. 빨리 써놓어. 아, 참나. 어떤 이딴 놈이 나타나가지고. 아, 세상에 이런 법이 없어. 이게 무슨 법천지야? 어? 아, 누구 마음대로 그 회원을 쫓아내? 이게 어느 나라 법이야? 아이고,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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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이놈. 어? 뭐야?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말이야 내가 안 참어. 뭘 어떻게 할 건데? 너 내 아들이 누군지 알아? 네 아들이 뭔데? 내 큰아들이 방송국 기자야. 어? 너 이딴 식으로 하면 내 아들한테 네 면상 찍어다가 6시 뉴스에 내버리라고 그럴 거야 내가. 뭐? 기자? 어디? 어디 기자야? 어디? SBC 기자라. 왜? SBC? 이름이 뭐냐? 뭐야? 너 이름 대회 알아? 아, 선생 이름이 뭐야? 노주현 기자다 왜? 오, 노주현이? 야, 내 자식 놈이 SBC 방송국의 보도국장이야. 뭘? 잘 됐다 임마. 어느 놈의 자식인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. 여보세요. 애비냐? 나다. 야, 그 저 너희 방송국 보도국에 노주현이라는 기자 있냐? 노주현 없어? 아니, 노씨는 아예 없어? 알았다 알았다. 그래. 아니야 됐어. 이따 집에서 봐. 아이, 이놈이 이거 가만히 보니까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네. 에? 이놈아, 내가 내 아들놈한테 얘기해서 네 면상 찍어서 8시 뉴스에 나가게 해줄까? 어디 그래 보시지. 에? 이놈이 이게 홍군형이 나봐야 알겠나, 이놈이? 뭐가 어쩌고 어째? 내가 너 봐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. 너
내 둘째 아들이 누군지 아냐? 내 둘째 아들이 검사야, 검사. 내 아들한테 얘기하면 너 당장 조치 들어가, 이놈아. 검사? 검사 이름이 뭔데? 이름을 대면 네가 알아, 이놈아. 그래, 이름을 대봐, 이놈아. 어디에 근무해? 서울지법 부장검사 노홍렬이다. 왜? 서울지법 부장검사? 지법에 무슨 검사가 있어, 이놈아. 여보, 이름이 서울지검이겠지? 이놈이 가봐보니까 지 자식이 어디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있고만 그래.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이. 이놈아, 내 아들이 서울지검의 검사장이야. 이 사기꾼 같은 놈아. 맞아. 이 친구 아들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. 저기 꽃나무도 가져왔잖아. 저거 보라고, 저거. 어? 야, 내가 또 한번 알아볼까? 네 아들 놈이 있는지 없는지. 이놈이가 가만 보니까 말이야, 사기를 쳐도 이만부덕이지. 이거 기자검사 막 사칭을 하고 다녀? 너 그러다면 진짜 콩밥 먹어, 이봐! 야, 너 그래도 할 말 있어? 할 말 없고 창피하면 얼른 너희 동네로 가. 얼른 나가, 이놈아! 야, 그냥 가자. 가만히 있어 봐. 내가 너 겁먹을까 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, 너. 뭐야? 네 아들이 검사라고? 내 아들이 누군지 아냐, 너? 뭐야? 뭐가 또 있어? 내 막내 아들이 청와대 비서실에 있어. 뭐? 청와대 비서실에 있다고! 내 막내 아들 노영삼이가 대통령한테 총애를 받아가지고 청와대에 불려간 놈이야, 그놈이. 왜 어떠냐? 왜 말이 없어? 청와대 아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지? 사기치고 있네. 뭘 사기? 일마 그 말을 누가 믿어? 지금까지도 거짓말만 했는데. 야야, 신실아, 네가 얘기 좀 해줘. 오늘 내가 사기를 친댄다. 어? 야, 우리 막내 아들 노영삼이가 청와대에 있냐 아니냐? 어? 있지. 까먹고 있었잖니. 내가 안 그래도 지금 막내 아들 만나러 가는 길인데 내 아들 만나서 네 놈 얘기 다 할 거야. 어디 두고 보자. 쇼하고 앉았네. 아이고. 뭐 쇼? 그래, 어디 두고 봐, 이놈아. 너. 두고 보긴 뭘 두고 봐, 이놈아. 지금 보자, 지금 봐. 얼른 가, 얼른. 가야, 가봐, 가보라고. 어? 아, 너 네 아들 만나러 간다며? 나도 덕분에 청와대 구경 한번 하자. 뭐야? 왜? 못 가겄냐? 그러면 그렇지, 이놈아. 어디다 거짓말을 시키려고 그래, 이 사기꾼 같은 놈. 하이, 이놈이 이거 참 진짜. 그래, 따라와. 궁금하면 따라와. 아, 그래? 아, 갈 수 있으면 가봐, 가봐. 하이, 이놈이 진짜 이게 참. 아, 그 미친놈 그렇게 할 일이 없냐? 어, 할 일 없어. 아무 할 일이 없다. 가봐. 아이야야야. 이런. 아이고 좋다. 네 덕분에 내 청와대 구경 한번 하게 생겼다. 아. 저런 참 미친놈. 아직 멀었나? 이게 청와대가 왜 이렇게 뭐냐? 아. 아, 여기가 바로 청와대 앞이로구만. 우리 영삼이가 오늘 있나? 아, 왜? 자신 있게 오더니만 여기까지 오니까 거짓말이 들통나게 생겼냐? 이 자식이. 무슨 일이십니까? 저기 이 안점 잠깐 구경할 수 없을까? 네, 안 됩니다. 돌아가십시오. 저 잠깐이면 되는데. 아, 안 됩니다.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.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면 안 될까? 몇 발자국만? 안 됩니다. 아, 구경 좀 시켜주지. 아, 죄송합니다. 돌아가십시오. 하필로 오늘 시찰 나가냐? 아, 왜 그래? 대통령 모시고 시찰 나갔대. 여기 없대. 뭐? 이런 사기꾼 같은 너, 내 진정에 그럴 줄 알았다. 아. 내일 다시 와야 되겠다. 아이고, 이런 사기꾼. 얘라, 이놈아. 내 너 진정에 그럴 줄 알았어, 이놈아.